제가 청계 선생님하고 인연이 된 게 30년이 넘습니다. 인사동에서 제가 처음 사무실을 가지고 미술 평론을 좀 제대로 해봐야 되겠다 시작한 지가 그렇게 됐습니다. 물론 처음에 제가 책을 내가지고 시작한 건 그보다 한 10년 전, 그러니까 한 40년 됐습니다.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와서 보니까 선생님 제자분들도 있다고 하시고 또 보니까 거의 다 연세가 좀 지긋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. 네, 그림은 이 세상을 아름답게 꾸며주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. 우리가 자연을 보고 아름답다고 하지만은 그 자연을 보다 더 아름답게 꾸며내는 것이 그림입니다. 어쩌면은 화가야말로 가장 행복한 사람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. 아름다운 세상을 보다 더 아름답게 꾸며내는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? 그림 그리는 일은 그냥 본인이 좋아서 하는 일입니다. 그리고 그 좋아서 하는 결과물이 다른 사람들에게 구매하고 싶다는 그런 욕구를 불러일으킨다면 더 좋은 일이고요.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젊은 사람들은 큰 청혼의 꿈을 가지고 그림을 시작하지만 어느 정도 연세가 있는 분들은 그런 생각을 버려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. 우리가 인간으로서 살아있는 것 자체가 행복이고 또 그런 행복 속에서 가장 최상위에 자리하는 것이 예술이고 그 예술 가운데서 정말 아름답게 꽃피는 것이 그림입니다. 그 그림 자체를 하는 것 자체가 행복입니다. 그러니까 나날이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서 이 세상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이 세상의 사람들 모두가 그림을 보면서 사랑과 꿈과 행복을 느끼기를 그렇게 염원하면서 그리면 그것으로서 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나서 그 후에 어떤 결과가 생기는 것은 그냥 맡기는 겁니다. 세상 흐름에. 오늘 저도 뭐 좀 늦게 와서 그림을 다 살피지는 못했습니다만은 다들 아름다운 그림들이에요. 얼핏 보니까. 이런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아름답게 그리는 그림이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이 세계를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. 부디 건강하셔서 좋은 그림 많이 그리시길 바랍니다. 고맙습니다.